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1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영향으로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 가져가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대선 테마주입니다. 대선 테마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는 자제하셔야 되며 비중 조정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대선 테마주 중 이낙연 관련주, 남아토건 10.43%, 서원 8.56%, 부곡철강 3.04% 등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때마다 대선 테마가 존재했습니다. 대선 테마는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먼저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테마는 연말 연초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선 테마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10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악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 코스닥 지수 900포인트, 양시장 모두 지난 9월 고점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양시장 모두 하락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